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응?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음영 볼까? 보이게 보이나? 저 닮은 캐릭터죠. 오늘 술 먹방 진행할게요. 10시 3분이고요. 이 빨간 거 궁금해 하셨는데요. 양념 닭갈비예요. 브라질산이고요. 100g에 556원이네요. 1800g 세근이네. 세근 우리 동네에서 산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산 부분이 있고요. 뭘 좋은 걸 알려줘. 뜯어야 되는데. 브리즈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브리즈님 건물주 어서 되세요. 오시고요. 지금 먹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양해해 주세요. 알찬데? 브라질산이죠, 브라질산. 브라질산이고요. 여기 야채랑 다 들었네. 우리 동네 거고. 술은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처럼 하고 카스, 레몬 준비했어. 카스, 레몬 마카스. 닭갈비, 브라질산이고요. 여기 뭐 양배추도 들었고, 이거 뭐야, 감자 이렇게 돼 있고요. 떡사리도 있네, 떡사리도. 떡사리도 있고. 치영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불판 당겨졌나? 밤, 다. 야채도 다 알차게 들어갔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스불을 안 켰네. 주걱을 갖고 와야 되나? 주걱을 좀 갖고 올게요. 하려고 하면은. 알아서 잘 끓고 있었나? 양이 너무 많은가? 있긴 하려나? 잠깐만. 양이 많은 관계로 좀 덜어낼게요. 주식 얘기는 또 월요일부터 또 장중 실시간 방송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아싸 행복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건물 주 되세요.
걸어놓죠. 순살 닭갈비죠, 양념 닭갈비. 다부야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또 먹으면 되니까는. 양이 많다. 어우, 양 많다. 떡사리도 들어가 있고요. 아예 빛가소고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닭갈비요. 양념 닭갈비. 양념 닭갈비죠. 뭐야, 유튜브 시청자들. 만 원이에요. 100g에 550원? 1800g이네. 600원이 안 됐어요. 600원이 채 안 됐고. 그, 뭐지? 유튜브에는 지금 그, 넷 걸렸네. 넷 걸렸었네. 550원? 600원이 채 안 돼요. 한 550원 됐어요. 예. 그래서 만 원 조금 나왔어요. 만 원 나왔어요. 만 원. 예. 떡사리도 들어갔네. 떡사리. 예. 색은. 브라질산이에요, 닭고기는. 닭고기는 브라질산이고요. 우리 동네 마트. 동네 마트에서. 닭고기는 브라질산이야. 좀 그냥 내비둘까? 차분하게? 태국산도 맛있어요? 아, 술 먹방 해도 되지? 소주랑. 술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술은. 카스하고. 처음처럼. 카스하고 처음처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될까? 김치 쪼가리에 좀 먹을까? 김치 쪼가리에 소주 한잔 하고 있을까? 아, 계란찜. 그래, 다음에는 계란찜도 준비해 볼게요. 이거 소주 처음처럼이에요. 읽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한잔 할게요. 술 다 준비됐죠? 술 다 준비됐으면은 짠.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뚜껑 있어요. 뚜껑 있는데 뚜껑 갖고 올까? 짠, 한잔하고 뚜껑 갖고 올게요. 역시 소주 처음처럼 맛있네. 김치 쪼가리에 먹고 있죠. 안주가 없어서.
아직 치킨이 안 왔다고? 살찌겠다고? 준철님 어서 오시고요. 한번 뒤집어 줘야 되나? 와, 제대로다. 아이, 못 뒤집는 거야. 아, 치즈. 아, 치즈. 치즈 준비했어요. 치즈 하나 올릴까요? 집에 있길래 치즈 준비했었죠. 근데 이거 치즈 먹어도 되나? 치즈 약간 이렇게 됐는데 치즈가 버려야 되나 치즈? 치즈가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네. 치즈는 유통기한 없나? 아니야. 이야, 뜨거. 거기 있으면 안 돼. 치즈 한 김에 다 놓자. 이미 하나 넣었어. 이미 어쩔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 부분은 치즈. 아, 유통기한 있어? 못 잘, 미안해요. 융통성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못 잘려도 치자 갖고 오도록 할게요. 더 끓이자. 역시, 닭고기는 브라질산. 브라질산 닭고기. 네, 푹 익힐게요. 그러면은 계속 김치 쪼가리에다가 먹어야 되나? 소주? 아니야, 괜찮아. 피자측을 넣어야 돼. 자, 김치에, 중국산 김치에, 10kg에 7,500원짜리 중국산 김치에, 한잔 하십시다, 또. 어? 갑자기 배달 왔냐고? 아니, 마트에서 사온 거야. 아, 그거는 탕수육은 배달했었죠, 어저께. 탕수육은 배달했었고. 아. 맛있다. 역시 닭은 브라질, 김치는 중국산. 몰라?
백도야. 내 몸 가집이 조금 한, 됐구요. 아, 3.9도네. 좀 약한 것 같은데. 맥주는 4도 넘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언제 먹어야지 그, 되지 이거 근데? 자, 예, 중국산 김치 10kg에 7,500원이에요. 아, 불 좀 줄이고 느긋하게 기다릴까요? 이거 맥주 한 잔 마셔볼까? 저번에도 먹어보긴 했었는데 3.9도네요. 3.9도. 일반 맥주 한 4.5도 하나? 3.9도면은 조금 약한가 봐요. 어, 우리도 그냥 동네 마트에서 팔았어요. 동네 뭐 식자재 마트 같은데 한 있으면 찾아봐요. 그런 게 있나? 뭐 하고 네모 향이 조금 들어갔대요. 조금 약하네. 잠깐만 카스 갖고 와볼까? 원래 카스는 4.5도네. 원래 카스는 4.5도네. 좀 순하네요. 원래 카스보다 불 줄였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맥주 짠 한 잔 합시다. 짠. 수고들 많으셨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 나 좋다. 아, 좋은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 아, 뜨거. 뜨거. 앞접시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살살 익히면서 볼까? 익었나? 닭갈비, 살코기만 발라놓은 거. 이겁다. 맛있어. 맛있어. 아, 그래? 누군가 뭐 도와주겠죠, 하지. 오. 앞에 갖고 와서 보여줄까요? 와. 브라질산 순살 닭고기, 떡사리, 감자, 양배추. 왜? 안 돼. 먹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이런 거 먹을 때 떡사리가 또 기가 막히죠.
아, 그러면 되는 거였구나. 아, 근데 익었어요. 지금 내가 직접 먹어봤잖아. 먹어보니까는, 익었어. 브라질 상탁. 브라질, 아, 맞다. 뭔 일이 있었는데? 괜찮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술이나 먹어야겠다. 소주 한주 딱이야, 딱.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처음처럼 맛있게요. 아리야, 이쪽으로 와. 화면 보이게. 아리 나갔어? 아리야, 거기 있으면 안 보여. 거기 있는다고? 꼬리 흔들지 말고. 이쪽 봐야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응? 아까운 소주 흘렸잖아. 자, 짠! 위하여. 역시 브라질산 닭이야. 맛있어. 감자도 잘 익었네요. 익었는지 맛볼게요. 잘 익었다. 맛있다. 양배추도 먹고. 맛있다. 자, 잔 채웠어요? 오늘 처음처럼 소주를 사온 이유는, 제가 1년 전, 1년이 뭐야? 작년 12월 16일날 그때 그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그 초심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처음처럼 준비해 봤습니다. 짠! 아, 그래요. 치영님 짠. 짠. 짠짠짠. 화질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 맛있다. 팍팍 집어 먹자. 쩐주님, 맛보고 싶으세요? 접시 갖고 오세요. 이거 닭갈비 드릴게요. 접시 좀 갖고 오세요. 애들 주면 안 돼요. 후라이 해준다고? 아, 뭐야?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 맛있다. 이거 괜찮다. 아, 여기 또 많이 있어. 여기. 계속 그만 주세요. 맛보세요. 왜냐면 여기 또 있거든. 또 있거든. 염려 마세요. 또 있으니까는. 어? 뭘 초심을 잃어. 팍팍 먹어야 되겠다. 계란찜 해주라고? 예. 드시고. 계란찜이 그때 보기 좋아 보였었어요?
비프로하고 이것도 준비했었지. 팽이버섯 하고 부추 좀 넣어서 먹을게요. 부추. 아, 비주얼 좋다. 아우, 비주얼 좋은데? 아, 떡사리. 이거 먹을 때 떡사리가 최고죠? 많이 준비했다고? 술이 술술 들어가네. 아우, 술이 술술 들어가. 짠! 자. 불고기 전골 느낌이에요. 돼요. 짠! 아, 좋다. 30분 예상한다고? 왜? 아니야, 짧아도 괜찮아. 부추에다가 해서 먹어볼까? 맛있어. 이렇게 부추랑 같이 먹으니까는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잘못하면 질릴 수도 있는데 괜찮네. 쩐주님이 가염증 나신다. 더 읽어야 되나? 아, 나 너무 기분 좋아, 오늘. 아, 깻잎이 들어가야 돼? 아, 그래서 깻잎이 들어가야 되는가? 또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거 하면서 이제 부족했던 거 보완해서 하면 되지. 다음에는 깻잎도 넣을게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먹으면 되죠. 아, 속에, 아, 밥 같이 먹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뭐, 소개팅 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 이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아, 미안해요. 하는데 뭐, 저것도 없고, 뭐 벌써부터 밥을 비벼. 밥도 비비려고 준비했어요. 밥도 비밀려고 준비했어요. 걱정 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제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럴 입장이 아니니까는. 왜냐면은 그분 만났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뭐 돈도 못 벌고. 응? 지금 봐봐. 아프리카 TV에서 하나도 안 터지는 거 봐봐. 응? 닭갈비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응? 그리고 나 차도 없고. 그러면은 그 형준님한테 그 뭐지? 형준님한테 좀 미안스럽잖아. 어? 그 괜히 지인 소개시켰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응? 10개라면서 감사합니다. 상승이다, 상승. 그런 의미에서 맥주 한잔 할까? 형 오버하는 부분이라고? 괜히 그렇잖아요. 그 좀 미안하잖아.
물고 트는 알쌈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안 친한 사람, 아, 아무튼. 명치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명치님께서. 고맙습니다. 3초라도 안 본다면 3초는 못 기다려. 짠. 시청자가 주선 해주는데 제가 너무 또 막상 그렇게 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짠. 우리 명치님하고 아싸 행복님을 즐거운 주말을 위하여. 위하여. 좋다. 레몬 맛이 살짝 나네. 근데 레몬 가즙이 0.05% 함유가 됐다고? 얘는 원래 카스는 4.5도, 얘는 3.9도. 레몬맛 카스는 3.9도. 좋아. 그래서 내가 거절했다. 아, 근데 오늘 왜 형준님 안 오시죠? 온다고 했는데. 카톡도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인데. 아, 근데 너무 지금 초반부터 너무 달아오르는데? 뭐가 대박을 못 친지 이해가 안 가. 뭐가. 여러분들, 닭갈비 또 남았어요. 여기 당면. 여러분들, 그, 당면사리, 넓적 단명사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밥도 볶아 먹어야 되고. 지금 아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또 있어요. 그리고 쩐주님께서 계란찜 해주시니까는 걱정 말아. 그리고 술 많이 있어. 술 많이 있어. 걱정 말아요. 아. 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잘 마셨는데, 요즘 한살한살 먹어갈수록 많이도 못 먹고 술도 약해졌어요. 아, 이거 왜 인기가 없냐고? 글쎄, 뭐였지? 그거 나요. 나야 매번 술도 이렇게 바꿔주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거를 레몬을 살 이유는 없었죠. 방송이니까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산 거지. 오늘 풀 먹방이라고. 그냥 봐주세요. 화질은 비록 안 좋지만은 소소한 재미가 있죠. 그래서 13개가 끝이야? 그래요. 감자. 맛있다. 아, I love 떡사리. 아, 떡사리. 여기는 떡사리가 좋지, 이런 거 먹을 때는. 소고기 먹을 때도 떡심 먹어야지 소고기 먹는 기분 들듯이야. 계절밥 상한가님 어서 오시고요. 맛있다. 아, 근데 너무 먹기만 한 건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평일에. 유튜브는 19금 없어요. 잉잉이님 어서오시고. 아이고, 형주키님 지금 오셨어요. 짠. 형주키님 얘기하고 오셨어요. 주선해줬는데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캔슬 났죠. 아이고. 술 다 치워야 돼요. 잠시만요. 아이고, 계란찜. 누가 주문했어? 계란찜. 10,000원 되겠습니다. 채팅창도 안 본다고? 뭘 안 봐? 채팅창을 왜 안 봐? 소주만 여따 놓고. 좋네. 계란찜. 계란찜 보여줘? 계란찜 뭐 별거 없죠? 쩐지님표 계란찜. 짠! 짠! 계란찜에다가 한잔 할까요? 짠! 위하여. 아, 오늘 분위기 좋네. 유튜브 시청자 수 10명 시라야. 아프리카TV 13분이고. 아프리카TV에서 한 분만 가면은 축구 볼차도 되겠는데? 11대 11이라서. 저기 형주키님이 그 소개팅 주선했는데 내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뭐 그럴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라고 나중. 강아지 살아있지. 아리나리. 아까 전에 아리가 잠깐 출연했었고요. 정윤 언니 왜 반말해. 아,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아까운 술. 아씨, 아까운 술 쏟고 있잖아. 짠, 우리 계란찜. 계란찜에 한잔 합시다. 짠! 빨리 짠 하라고. 짠 없어? 나 혼자 마시는 거야? 소주 이모티콘이라도 좀 올려봐. 같이 이렇게 마시는 재미가 있는 거지. 나 혼자 마셔. 시라야, 나 혼자 마시게. 아무도, 나 왕따야. 익숙해. 따당하는 거 익숙해. 짠 하지마. 아싸이모님 짠했어. 맥주잖아. 맥주로 바꿔야 돼. 시라야, 맥주로 바꿔야 돼. 소주 들었는데 소주로 해야지. 맥주야. 자, 맥주로. 그래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가 아직은 방송에 좀 집중해야 되고 키워야 돼. 엄마가 요리 잘하냐고. 아, 우리 쩐주님 괜찮지? 이것저것 잘하지. 짠! 위하여! 아, 우리 쩐주님이 해주신 계란찜.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위험하니까는. 계란찜. 앞에서 보여줄까? 섭섭하니까. 뜨거워! 아우씨,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우씨. 계란찜. 안 보여? 또 안 보여? 뚝배기에 계란찜. 쩐쩐이 이거 계란 몇 개 푼 거예요? 세 개. 세 개나 풀었었어? 요즘 계란 세 개면은 이거 내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쩐쩐님이 시청 중이 아니면 같이 사는데 들리겠지. 아, 제 방송 캡처해가지고 그 사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얼굴 아시는 거죠? 맞죠, 형주님? 계란찜 먹어야지, 안주. 흥분돼? 세 개인데, 뚝배기가 커서 그런가? 와, 대박. 쩐주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쩐주님이, 그냥 단순 채팅에는 반응은 안 하세요. 그니까 제 방송 그거를 보여드렸대. 시라야? 지금 몇 시야? 40분 지났는데 1kg를 다 먹었어? 죄송합니다. 넌 먹성이 좋아서. 나 실제로 보면은 키도
1cm 모자는 180에다가 생긴 것도 나 정도면 잘생겼지. 난 자부하는데. 지금 방송에서는 좀 약간 애가 좀 모자르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면 애 이성이신 분들이 호감 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키도 있고 덩치도 있고. 뭐 내가 비록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방송 뭐 스샷에서 보내줬다고 했죠. 잘 먹고. 선생님 더 먹고 싶으면 지금 말해. 괜찮아? 아, 맛있다. 키팬, 아니, 인연이 되려고 하면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면 되니까는. 아, 맛있다. 맛있어. 내가, 아프가 TV 시청자분들은 아니야. 내가 내 대학교 입학식 때 사진 보여줬잖아. 내가 지금 내가 망가져서 그렇지 기본 바탕이 그렇게 거지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아 오늘 고민했었어. 오늘 양심껏 사장님께서 분식으로 가자. 튀김, 떡볶이, 순대. 아직 볶음밥, 왜 이렇게 섭섭하게 왜 씨알님 블랙이야. 지금부터 몸 볶음밥이야. 볶음밥 하려고 밥은 준비됐는데, 아직 닭갈비 남았다고. 왜 섭섭하게 벌써부터 밥 볶으라고 해. 원래 튀김 하려고 했는데, 튀김은 그냥 사와서 저거 하기에는 좀, 우리 근처에는 파는 데가 없고, 튀김은. 좀 가야 돼. 시간도 걸리고. 그냥 저거 하자니 좀 방송상 밋밋할 거야. 저 오징어 튀김을 직접 해보자고 생각을 해가지고 쩐주님한테 오징어 튀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는 쩐주님이 기름도 튀고 좀 이렇게 좀 하기가 좀 그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닭갈비로 방향을 선회했죠. 튀김을 그냥 사와서 그냥 이렇게 뭐 술 먹방 하면은 뭐 보는 재미는 있겠지만은 뭐라고 했지? 사운드적인 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잖아. 마트를 갔다 온다고. 여기 그 나이트 클럽인데 그 마트예요. 배고프다고 코아르니 어서 오시고요. 쩐주님이 해주신 계란찜. 그래서 쩐주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운드는 튀김이 좋잖아. 근데 소리 떨어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닭갈비로 저거 한 거죠. 양심껏 사장님 보고 있어. 나갔어. 방송을 안 보고 있어. 양심껏 사장님이. 역시 충신다워. 예, 우선님, 쩐준님 애칭이에요.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알죠. 쩐준님 하면 애칭이죠. 짠! 짠! 여러분들. 1.8kg 닭갈비인데, 마저 해야죠. 자, 이번에는 닭갈비 가고요. 닭갈비. 아까 덜어놓은 거, 양이 워낙에 많아서 닭갈비 덜어놓은 거 가고요. 이거 한 근 되겠다. 아까 전에는 두 근이었고. 닭갈비 가고, 요거는 넓적 당면이라고 알아? 당면인데 당면이 넓적한 거야. 당면이 넓적한 거. 좀 이따 넣을까? 당면 해가지고 면사리에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란찜으로 이렇게 안주 삼아서 먹을게요. 실아야. 그리고 또
그 밥도 있으니까 밥도 볶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냉장고 털면 또 안주 또 나오겠지 뭐. 아, 치과 다녀오셔가지고 대리만족이라고. 대리만족하세요. 아, 계란찜 좋다. 궁합이 딱이네. 아, 소주 요만큼 남았어. 와, 오늘 소주 몇병더 사왔어야 되는데. 아깝다. 이거 끊는 동안에, 이거 우리 소주 한잔더 합시다. 짠. 아, 소주도 있고. 아, 술이야 문제 없지. 술은 오늘 술 먹방 할 정도의 술은 다 있다. 맥주도 있고 사케도 있고 소주도 저거 또 있고. 계란찜 또 좋죠. 몇 살이냐고? 82년 개띠예요. 82년 개띠입니다. 36살이죠. 볼짤 수 있겠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지금 27%인가? 1700 투자해서 500만 원 까였죠. 주식 관련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크 캔방 카테고리에서, 아프리카 TV에서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방송하니까 그때 오시면 되고요. 1700 투자했는데 1200이 됐죠. 역시 브라질산 닭. 맛있네. 아, 단타도 하긴 했는데 단타하다가 또 물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비트코인도 하고. 비트코인 지금 얼마지? 내가 37,900원에 들어간대. 그 나이키 코인이라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근히 끓일까? 계란찜 안주가 있으니까는. 제이씨아이 서울, JCI가 그거 무슨 단체인데? 아무튼, 11시에 장중 실시간 방송하니까 그때 오시면 돼요. 이렇게 덜어놨잖아요? 요거에서 술 계속 마셔.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아프가 팀하고 우리 유튜브 팀 뽈차도 되겠네. 닭볶음이 아니라 닭갈비. 닭갈비. 우리 동네 마트에서, 100g에 550원인가? 560원인가? 해가지고, 1.8kg 색은 사다가, 이렇게, 후라이팬에 해가지고 먹고 있어요.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가 더 좋다고? 뭐, 다들, 성향이 다 있고 하는 거니까는. 맛있다.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 10시에 오시면 돼요. 토요일 10시에, 매주 토요일 10시. 매주 토요일 10시. 아, 깻잎이 아쉽네. 삼성전자 비싸긴 하지만 한주 정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230만 원인가 지금? 돈이 없죠. 양파도 맛있어. 그래, 없으면 없는데도 먹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닭갈비 이렇게 포장된 거 파는 데 있으면은 깻잎 넣어서 먹어요.
짱초 싫어하는 거. 짱초가 어딨어? 짱초 없는데? 맞다. 아, 뭐야? 두 잔, 한 잔 나오네. 다음번에는 닭볶음탕 할까? 닭고기 먹을까나? 응? 주가 7만원 넘게 떨어졌다 지금 다시 뭐 저하고 있다고? 그래요. 토요일 10시에는 술 먹방 하는데요. 주식 얘기만 하면은 또 이렇게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는 골고루 해. 일찍 주무신다고? 예, 아싸 행복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짠. 한입은 내 건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한입은 내 거라고? 한 잔은 제 거예요. 한 잔은 제 거예요. 아, 예, 어휴 정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개 고마웠고요. 아, 이거 닭갈비 괜찮네. 오은 소소님, 아, 감사합니다. 잘 보겠는데 또 뒤졌네. 아 잠깐만 뭐 채팅 처음 하셨는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몸무게 90kg 나가지고요. 화장실 갔다 오면은 89kg까지도 나가기도 하고. 소선님 감사합니다. 구독 중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없죠. 여자친구가 있으면 지금 토요일날 이렇게 술 먹방 하고 있겠습니까? 자객이야? 눈치껏 알면서 물어본 거죠. 내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여자친구 없으시죠? 당연하다는 듯이 알바 갔는데 싹퉁뱅이가 진짜 없더라고요. 갖고 내가 근데 내가 그때 막 100kg 넘고 그랬었는데 여자친구 있었거든. 나를 하찮게 본 거지. 근데 아 여자친구 있는데 그러니까는 아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그 상대방은 당연히 없을지 알고 물어봤는데 내가 당당하게 있다고 하니까는 당황스럽겠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나 뭔 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선입견은 가지면 안 돼. 여자친구 없어요. 준철님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는데. 준철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언제 있었냐고. 블랙님 언제 있었냐고.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리팍스 사진 봤었어? 싫어하죠. 나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그냥 술이나 마십시다. 짠. 짠.
아, 못 봤어? 아니, 아프리카 TV에서 보신 분 있는데, 또 그거 꺼내려면 저기 가야 돼. 지금, 그때 당시 한 70kg 정도 나갔으니까는 지금보다는 괜찮았죠. 한번 보여준 저거 꺼내야 돼. 저 옆방 가서 저거 꺼내야 돼. 그냥, 아, 그랬었다고, 그냥. 무슨 느낌이냐면은, 보신 분들도 계시긴, 무슨, 이제, 그거 알아? 사채 업자님, 아서? 사채 업자님, 살쭉 빼가지고 되게 꽃미남 된거 알아? 그런 느낌이에요. 살 쪄서, 지금 20kg 살 쪄서 그렇지. 살, 저도 70, 지금 90kg니까 20kg 빼면은, 이렇게 얼굴 윤곽대 이렇게 되고, 괜찮아지겠죠? 뭐가 부산 여자야? 아, 저 부산에서 있었으니까 대학교 생활을 했으니까는 부산 여자 많이 사귀었죠. 부산 여자 많이 사귄 부분이고요. 아, 이거 예, 닭갈비예요. 아, 뜨거. 닭갈비예요. 그 홍성준님,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그 뭐지? 앞부분 나중에 동영상 이게 올라오니까 업로드 되니까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닭갈비예요. 닭갈비이긴 한데. 근데 나 실제로 보면은 괜찮아요. 설마 이렇게 뭐라고? 16년 전 일이니까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뭐야, 실화야? 소주 다 마시는 거 실화야? 저는 부산 여자친구들이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뭐 그냥 사투리가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는 별로더라고. 아, 별로라가 아니야.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신선함이 떨어졌죠. 처음이야, 초반에야 좋았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문제인 거는 제가 한 1년 지났을 때, 대학교 1학년 마칠 무렵에는, 2학년 올라갈 무렵에는, 서울 말도 아니고, 경상도 부산 말도 아니고, 이렇게 됐었죠. 어정쩡하게 됐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번 뒤집어 줘야 되겠네. 역시 브라질산 닭고기가 맛있네. 그쵸, 돼지국밥도 많이 먹고 밀면도 많이 먹고 그랬죠. 그리고 부산에 있을 때는 그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고 양파도 주고 그랬죠. 돼지국밥,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갔는데 돼지국밥 그 뭐지? 그 맛이 안 나. 15살이라고? 학업에 충실하세요. 때, 그 자기 나이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나이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짠! 뭐야요? 아, 오늘 기분 딱 11시까지 1시간 진행했는데 그래도 많이 보셨네. 당연하죠. 1,500원 뭐 2,000원 미만이면은 그 학생 식당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는 당연한 부분이죠. 기숙사 살다가 내가 2학기 되니까는 신축했죠. 참고로 제가 부대 출신이죠. 문창회가 어떻게 알아? 문창회관도 있고 문창회관을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은데. 문창회관을 제일 많이 가서 먹었죠. 가면은 별거 없어요. 뭐 1,000몇백원 한 1,500원 내외에서 먹었어요. 근데 뭐 밥하고 뭐 국인데 뭐 그냥 그래요. 깍두기 주고 점심시간 때 되면은 쭉 그런 문창회관에 거기가 대표적인 그건데 거기에 뭐 여행사도 있고 그 뭐 그냥 조그만 마트도 있고 그렇죠. 짠. 근데 시안이 문창회관이라고 그 표현은 어떻게 알지? 검색해봤어요? 신기하다. 아예 빛가소그님은 유한타 얘기하고 계시고. 계란찜 실화야. 왜 민정수석만 얘기해? 국무총리 내정자는 호남, 아니, 전남 도지사인데. 술 먹방 시간을 좀 조정할까, 11시로? 지금 11시 되니까는 시청자가 더 느네. 목표 1억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목표 1억님, 파크님 아니야? 방송 잘 하고 계세요? 방송 하시는 거 잘 보고 있었어요. 뜨거. 소개팅 주선자님? 근데 내가 소개팅이 나가야지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가? 근데 시청자는 더 늘었어요. 지금 13분 보고 계신데? 10시부터 해서 그런가? 뭐야? 타는 느낌이야? 먹어도 되나 보네. 저 약간 뭐야 구워졌는데 탔는데 응? 이 그 뭐야 그 넓적 당면이에요. 요거 팔던데 넓적 당면 오뚜기에서 팔던데. 넓적 당면 뭐야 실화야 당면 탱탱 불어가지고 이거 실화야. 무유 좀 넣을까, 무유 좀? 실화야? 넓적 당면. 뿌르는데 이게 넓적 당면이라고 쩐주님이 이거 삶아야 된다고 또 삶았죠? 했는데. 볶음밥 안 나오는 거야? 넓적 당면이. 엄청 원래보다 한 두 배 크기로 넓적해졌네. 넓적 당면이라고 있어요. 당면은 실패라고.
근데 실패해서 이게 묘미가 있는 거.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조리병 출신이냐고? 저 면제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지만 16일날 민방위는 봤죠. 요리사냐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하이님 저거에 면제예요. 죄송합니다. 아, 내가 면제이고 싶어서 면제인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장중에 내가 많이 피곤함을 느끼자는 여기서 좀 해명 방송을 할게요. 내가 원래는 술도 안 먹고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내가 만성 신장염이라는 판단을 받기 전에 이미 술 맛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술을 못 끊어. 죄송합니다. IQ 산신님. 유튜브 와서까지 그러지 마세요. IQ 사장님, 약간 채팅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그렇게 했는데, 가차 없습니다. 근데 왜 IQ 30이 IQ 80 아니었어? 아프가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저희의 방송하는 데서 소울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채팅하면은 그냥 가차 없이 잘라낼 거예요. 넣고 맞아요. 빙고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고 말고 할거 없죠. 볶음 잘게 잘라서 볶음밥을 해야 돼? 아니지. 잘게 잘라야 된다고? 불줄이라고? 이게 먹어도 될것 같다고? 실아야? 뜨거워. 알아서 달고 있겠지. 여기 데인 거 보여? 여기 보이나? 여기 데인 거. 이쪽 보이죠? 데인 자국. 희미하게 보일 거야, 여기서는. 치즈죠. 치즈인데 이거 유통 기한을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떻게 되겠죠? 치즈가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요. 눌러붙었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치즈가 한 번에 안 떠서 눌러붙었어. 치즈가 이게 원래 치즈가 이게 왜 그러지? 치즈 이게 딱한 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적어져서 그런가?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은 찜찜하긴 실화야? 실화야? 치즈, 오래된 거라고? 청국장님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술 끊으시고 착실하게 사십시오. 실패도 있어야 성공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국장님이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으시면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야? 아무튼, 이지훈님 감사합니다. 홍성진님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저 36살인데요.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개개인한테는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남의 인생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는 그건 결례죠.
남의 저거 같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아, 맞다. 중2라고 했나? 중2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약간, 좀 그래요. 뭐라고 말할 수 없네. 앞에 있었으면 내가 시원하게 말했었겠지만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진짜 싫어야 중2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맞는 말이기는 해. 뭔가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 있죠. 기다 눈밑만 빨개진다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더 이상 말씀하시면은 쳐낼 거야. 쳐낼 거야. 소울을 다운시키니까 쳐낼게요. 역시 중2다운 발언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더 발언하지 마시고. 좋아, 인정합니다. 좋아요. 역시. 당면 먹자, 당면. 넉적 당면 먹어보자. 넉적 당면. 싫어야 넉적 당면. 진짜. 넉적 당면. 당면이 넓적해요. 뜨거워. 치즈도 들어갔고. 맞다. 맛있다. 당면인데 넓적해. 당면. 당면인데 이렇게 당면인데 넓적해. 동글동글한 게 아니다. 맛있다. 아, 그리고 치즈 넣은 게또 맛있네. 부들부들하네. 모태솔로라고? 모태솔로 아니에요. 지금 방송상이라서 그렇지. 그래도 해볼 거다 해봤어요. 약간 아 내가 동갑하고 동갑은 사귀는데 내가 한살 어린 그 이성을 못 사귀어봤어요. 그럼 약간 불쌍이 아니라 모성애를 자극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여자친구 없은 게? 여자친구. 30살 이후로 없었죠. 공식적으로 30살 이후로 없었죠.
왜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귈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 우선님 이거 예 벌써 여기 이렇게 마트 내 정육 파트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팔았어요. 예, 부라지산이고. 국내산으로 하면은 단가가 안 나오겠죠? 맞다. 예, 슬슬 파장 분위기인데. 아, 근데 시청자 중에 여성 시청자분들 중에 저 그냥 재밌다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러신 시청자분들도 몇분 계셨어요. 진짜로 선물도 받았어. 작년에는 저한테 선물도 오고 그랬어요. 이마트에서 산건 아니고 동네 마트에서 샀는데 뭐 주변에 이렇게 닭갈비라고 해서 파는 데 있으면 사 드세요. 왜안 만나냐고? 만나려고 하면은 뭐 최소한 뭐 커피값도 있어야 되는 커피값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백수라서. 커피만 마셔? 실질적으로는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뭐 분위기 좋으면 술 한잔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 잘 됐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뭐 데이트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실화야. 갑자기 우울해지네. 죄송해요. 우울해져서. 갑자기 누주해졌죠. 아까 중2 그분 그 반응부터 누주해졌잖아. 밥 볶아 먹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술 먹방 할때나 지금 이렇게 계신 시청자분한테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에는 좀 즐겁게 가요. 난내 첫사랑이 오늘따라 슬퍼 보이신다고. 아, 갑자기 슬퍼 보이. 누구야? 그 시발점이 누구야? 욕한 거 아니에요? 시발점이에요. 시발점이 누구야? 응? 시발점이 어느 부분입니까? 아까 뭐지? 그냥 장문의 그거를 거기서부터 약간 진지해지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근데 뭐술 먹다 보면 또 이렇게 진지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아그 시발점이 진짜 미안해. 욕한 거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택시 중에 시발 택시라는 게 있어요. 욕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처음에 어떤 발원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따라 슬퍼 보인다고. 고맙습니다.
요새 어떻게 하지? 볶음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 살려야 된다면. 아, 눈 주위가 진짜 불구스름해졌네. 눈 주위가 불구스름해졌네. 욕한 거 아니다니까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고. 시발점이 어디냐고. 여러분 그거 아시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죠? 시발 택시라고. 많이 시발 택 아니 시발 택시 검색해봐. 나온다니까는 시발 택시. 내 욕한 거 절대도 아니에요. 그 시발점이 진짜. 지금 몇 분이야? 앞에가 TV 10분이네. 여러분, 술을 더 갖고 오겠습니다. 뭐야? 맥주? 아, 맥주는 다 마셔야 되나? 맥주는, 일단 맥주는 다 마시고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욱할 뻔해서 모태솔로라고 하셨는데 모태솔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애가 그렇게 저거한 애가 아니라고. 36살 많은데 엄마 귀염성 있고 깜찍해. 제가 한살 어린 연하를 못 살겠지. 제 동갑이란지 누나들한테는 그래도 귀염성 있다니까는. 드드드라고 숨겨둔 쉬시는 거. SBS 그걸 봐야 된다고. 그거를 못 봐서 모르겠고요. 나한테 집중 안할 거야? 화끈냥 막끈냥 여기저기 막끈냥.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애가.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시청자 수가 쭉쭉 떨어지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아프리카 TV로만 봐야 되나? 유튜브에서 7번 보고 계시는데 아프리카 TV로 넘어오겠다, 1번. 싫다, 귀찮다, 2번. 1번, 2번만 눌러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7분은 그래도 그냥 이대로 보겠다. 그렇게 알게요. 아이유의 빛과 소금님 죄송하지만요. 제 방송과 관련된 얘기해 주십시오. 왜?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알고 싶다가 왜 나오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시간 장중 생방송에서는 딴 얘기해도 제가 이해하는데요. 술집 먹방에서 그런 거 그러지 마세요. 저하고 이렇게 교감 안 되는 채팅하지 마세요. 인간적 매력이라고. 그래요, 저 인간적 매력 있고. 모태솔로 형은 나 진짜 마음에 상처로 남는데. 모태솔로 아니에요. 짠. 술 맥주 갖고 계셔? 맥주 차 맥주 갖고 계시면 짠 짠짠짠. 그리고 술 마시다 보면은 초반에 즐겁게 마시다가 나중에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슬픈 얘기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생 사는 얘기도 할수 있고 서로 간에 뭐 그런 좀 속깊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닌 것 같아요. 방송 저거를 흐리지 말아요. 아, 콧물이 다 나오네. 술몇 병째냐고? 처음처럼 한병 마셨고요. 처음처럼 이거 한병 마셨고요. 카스 메로 1.6리터 한 팩짜리 요만큼 남았어요. 요 보이실려나? 요만큼 남은 거 보이죠? 요만큼 남았어요. 그런 부분이요. 나가셨어?
2번, 6번 뒤쯤에 뭐 찍었냐고? 저 3번 찍었어요. 안철수 찍었어요. 왜요? 실망하셨어? 인간적이고 귀엽기도 하다고? 주식으로 수익만 내면은 시청자가 한 최소한 2배 이상은 되겠죠. 6번은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죠. 곰돌이 마스코트 하고 계시는 분. 수익률이 마이너스 하는데 수익률 플러스 되면은 잘 되겠죠. 짠. 아, 볶음밥 먹어야 된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을 저거 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농담이야.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렇게 밀어줘야죠. 밀어줘야죠. 근데 보기 좋았어요. 지금 당선되시고 난 이후 행보를 뉴스 봤는데 보기 좋았어요. 다큐로 받지 말라고. 어느 부분에서? 아, 지금 유튜브 우리 태수님 말씀은 다큐로 안 받아들였고요. 제가 방송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절대로 시청자하고 이런 거를 다큐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좀 느꼈어요. 걱정 마세요. 방송은 방송일 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게 문재인이라서 인이라고 한 거야? 다큐하냐고. 다큐하냐고. 볶아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덜어내서 밥을 볶읍시다. 갖다 덜어내야 되나? 덜을까? 덜읍시다. 갖다 덜어내고 밥 볶읍시다. 하고 유튜브는 죄송하지만은 유튜브는 끝내고 아프리카TV에서 좀더 편안하게 술 먹방 계속 이어갈게요. 왜냐면은 유튜브는 계속 영상이 남아가지고 내가 유튜브 하면서 계속 술 먹으면은 이게 방송이 통째로 날라가죠.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술 먹다가 통째로 다 날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밥 볶을게요. 빨간 거 탐난다고. 뭐가 어떤 거 빨간 게 탐나? 뭐가? 아, 얘 만능 냉비. 이마트 가서 7만 원이었나? 판때기가 두 개예요. 요 지금 뭐 이렇게 요게 가운데 이렇게 뭐 이렇게 홈 파진이 불판 있고요. 냄비 또 깊은 게 있고요. 그런 부분이죠. 뭐 탐나? 계속 보시다 보니까 탐나죠. 계속 보시다 탐나 이거. 아까 전에 국물이 많았는데 국물이 당면이 다 저걸로 됐네. 밥 실화야? 밥이 왜 이래? 밥 실화야? 볶아지겠죠? 밥 실화야? 볶음밥 실화야? 볶음밥 실화야? 아, 냄비에 불 켰는데 밥이 굳었어요. 아까
아까 전에 너무 미리 일찌감치 준비한다고 밥이 굳었는데. 국물 좀 이렇게 뿌려줄까? 촉촉하게. 네,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분들, 볶음밥까지만 해서 유튜브는 마칠게요. 약간 지금 뭔가 누주해졌어. 뭔가 대화사라고 뭐 이게 비주얼만 나오면 되는데. 비주얼 양념 소스. 이거 저거죠. 저 지난주에 했던 저거 곱창 소스. 이거 소스 엄청 맵던데. 잘 먹는다고. 양심이 형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버려. 양심껏 사장님 버려. 파피 진짜 굳었어 왜? 실화야? 아, 김가루 들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이 아쉽죠. 흔들기만 하라고. 김가루 들기름이 없죠. 왜냐면 전문 닭갈비 전문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악이라고. 원래 볶음밥 이렇게 퍼져야 되는 건데 안 퍼지고 딱딱해졌네. 야이씨 짜증. 우리 집에 결정적으로 김이 없어. 닭을 짧게 잘라서 넣어보라고. 닭을 그게 아니라 닭을 넣어서 될 그게 아니라 이게 잘라서 널 그게 아니 떡이냐고. 아유 밥이 너무 미치겠다. 네, 다음에 밥 잘라서 넣을게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씨 못해. 비빔밥이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잖아. 아 뭔 밥이 이렇게 떡졌어. 수저 꾹꾹 누르라고. 어쨌든 오늘 밥볶음은 실패네요. 밥볶음 실패 인정하고 떡갈비라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프카로 넘어오시고요. 아프카 TV에도 계속 술먹방 이어가도록 하고요.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래도 괜찮았죠? 닭갈비 해가지고 뭐 심심하지는 않으셨지요? 괜찮았다 1번. 방송 때려쳐라 2번. 방송 때려쳐라 2번 누르면 내가 누가 2번 쳤는지 나 다 기억하죠? 1번이 1부 끝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시청자들도 지금 세분 남으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는 지금 그러면 힘들기만 하다고 뭐가 아무튼 2번이라고 아무튼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1월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총국장이었습니다. 상승이다. 상승. 싫어요?